빙하 어딨냐 진짜. 빙하 말고도 뭐가 좀 돼야 될거 아니야. 빨강 수학이 맵 뿌약이다. 덱 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카드들 이걸로도 쓸까? 정말 이런 걸 써야 되나 싶은 그런. 엘리트 잡으러 가야 되네. 저게 어쨌든 이게 연코 카드가 없으면 효과가 아예 없잖아요. 네, 뭐 물론 1코스트의 기본 데미지가 그냥 아무 덱에서 쓸만할 정도로 세긴 한데. 근데 어차피 덱 순환을 빨리 하려는 게 키카드를 빨리 쓰려고 덱 순환을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키카드를 버리면은 100번 손해지. 얼눈이라도 있으면 몰라. 버퍼, 빙하, 다중. 이렇게 빙하를 넣었는데 스크랩이 빙하를 갖다 버린다든가. 플래스터, 암전. 올포원 덱에서 쓰는 카드죠. 거기다가 저걸로 버림으로써 스택도 같이 쓸수 있고. 연코 카드 중에 수비 카드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냉정함 저거 연코스트를 바꿔야 돼. 냉정함이 노답이야. 연코하면 너무 사기인가? 1 드로우 보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답이 없잖아. 저거 1코스트 먹는 거는. 냉정함이 뭐 조건부로 코스트를 돌려주든가 뭐 이래야지. 암전. 아, 이것도 이번 등반도 실패잖아.
아니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는 근데 아니 15승차는 또 어떻게 깬 거야 그러면? 냉정함은 영코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영코 하면 또 너무 사기인가? 아, 모르겠다. 일제 사격, 유동 콘덴서. 이것도 쓰기 힘들고, 이것도 쓰기 힘들고, 또 쓰기 힘들고. 왜 이렇게 뭘 집어도 답이 없을 것 같지? 9데미지 넘겨야겠다. 약간 근본적으로 뭔가 조금 더 덱짜기가 조금 더 쉽게 카드가 좀더 쉽게 연계되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생각해보면 지금 승천 기준이라서 일반은 더 나은가? 아닌가? 별로 안 나은가? 블래스터 이제 커패시터 바로 강화하고 아, 내 커패시터. 그럴 수도 있지. 나무꽃을 기본 유물을 좀더 좋게 해주면 안 되려나? 이제 암흑에다가 이중시전 꽂고
못 잡는 거 아니겠지? 아, 뭐 그냥 더 좋게요. 으아, 잠깐만. 휴. 메아리 기계학습. 운석 강타 쓸 수만 있으면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네. 초커 메아리. 이놈의 초커. 부일 양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초커 메아리. 초커 메아리 쇼. 예, 이스택 쌓입니다. 어, 오늘 근로자의 날이에요. 직장인 휴일. 근로자의 날 쉰 지 너무 오래됐네. 조각 모음이다. 조각 모음. 조각 모음. 갓갓갓갓. 갓갓갓갓. 이분 변태 인정합니다. 김계인님만 변태인 줄 알았는데 과로시아제도 변태였네요. 일명 초커M 과로시. 아이고 엠비디님 반갑습니다. 아니 메아리 집었는데 3코스트를 어떻게 운용해요. 요거라도 써야죠. 인정? 어 인정. 아니 후원. 암전 써도 되죠. 요거 마무리하고 저거 못 잡겠는데? 이중 시전 그래. 나이스. 임펄스 배터리 세. 스택 냉정함 버퍼. 버퍼? 메아리 버퍼? 메아리 버퍼 게이드 초커 메아리 버퍼. 타격 혐오하고 냉정함 쓸까? 커패시터도 쓰고 있으니까 냉정함 쓰고 지금 더 강화해야 될 게 이제 조각 모음이랑 버퍼. 아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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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하이 메아리. 갓보라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엑. 오케이 버퍼. 아 막았다. 일자 사격 더블 됐지. 아이 네 아니야 아니야. 폭풍
파워카드 4개나 있는데 폭풍 쓸까? 아니야, 이거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랑 같이 써야 되지. 꽃샘 주위를 하나 더 할까? 꽃샘 주위가 되게 좋은 친구야. 조각몸 먼저 강화하고 그 다음에 버퍼 강화하면 되겠죠. 버퍼 메아리가 얼마나 개꿀인데. 빙하 수비 꽃샘 추위 타격 빙하 암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나 메아리 나와도 못 쓰잖아 이러면. 지금 이 메아리 쓸 때입니까? 작은 까마구한테 죽는다. 그래. 아이고 리트밍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잘 보아라. 머리가 배운 게 있을 테니. 나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 빠져나갔잖아. 난민들 다 도망갔어. 어! 조각몸 또 나왔다. 아니? 아니 아니 뭐가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조각몸 조각몸 두 개 나왔어. 아 근데 엘리트 가야 되네. 여기서 그 하얀 물약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 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 먼저 너 먼저 너 먼저 아! 이래서 버퍼는 안 돼. 응. 이제 조각몸 두 개니까 임펄스 좀 챙기면 덱 파워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1,000원, 1,000만 원 저거 카카오에서 한 거 아니었나? 뭐 몰라요. 그냥 환율이 좀 다를 수도 있죠. 환율이 다를 뿐입니다. 예, 빙법입니다. 근데 저 죽을 것 같아요. 오래 못 살 것 같네요. 핵분열 쓰자. 체력! 늦다. 죽는다. 죽는다. 자방이랑 죽었다. 케이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구체의 지속 효과가 한 번 더 발동합니다. 예, 저거랑 똑같은 효과 가진 파워 카드가 있죠.
아, 도약 쓸 걸. 아, 잠깐만. 조각 모음 더블로 쓰고 냉정함 써야 되죠. 핵분열 써야 사나? 28, 16, 25. 핵분열! 빠세! 그래도 죽네. 이거 살 수 없나? 반복이랑 턴 시작, 턴 끝, 요렇게 차이 있을걸요? 살 방법이 없나? 아, 네, 꽃샘 추리. 일단 한 턴 더 살았어. 내 목숨 연장됐다. 이제 파지직 쓰고 저거 응? 이중 머시기. 아, 잡았다. 미래가 바뀌었다. 커패시터. 지금 핵분열 쓰고 있으니까 한 장만 써도 되겠죠. 조간 모음 두 장이니까 임펄스 돌리고. 하하. 내 삶은 여기서 끝이야. 조광모음님 살려주세요. 과수비했네. 아이. 진짜 조각 모음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 냉기 구체만 비교하면 두 배, 세 배 되는 거잖아요. 어참. 그래서 저거 뽕을 뽑으려면은 빨리빨리 발현시키는 게 나은데. 자야겠죠. 버퍼도 강하고 싶긴 한데. 그러게, SSD를 썼어야지. 조각모음 더블로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조각모음이 한 턴에 하나씩 잡혀주면, 아 이런. 조각 모음 두 개 같이 뜰 필인데. 팔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그래 차라리 제가 가져갔으면. 아니 조각 모음.
우리 동네 수시자인님 관로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씁시다. 아 지금 쓸걸. 아 젠장. 이게 소방공이지. 아 버퍼 두 번 할걸. 아, 근데 뭐 됐어. 이제 잡았어. 이거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해도 돼. 아, 이건 잡았지. 이제 이중 저거요. 데미지 주고 카드 드로우하고 0코스트 아닌 카드들 갖다 버려요. 아니 이러면은 아이 됐어. 이거 하면 되겠다. 편견, 증폭. 증폭이 낫겠죠. 증폭 조각 모음하면 끝이잖아. 잼반구. 근데 이 짓거리 하려면은 조각 모음이 나와야 돼요. 근데 더럽게 안 나와 저게. 한 장밖에 없어요. 밀지 볼리는 카드가. 전에 편견도 아니다. 하나 더 있지. 편견도 있지. 근데 편견은 시한부라서. 그냥 불만 보고 보스 가고 싶다. 따뜻한 불. 이쪽으로 와야지. 편견 인공물로 마이너스 1까지만 방어돼요. 한 번만. 한타만. 그래서 그냥 못 막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증폭 조각 모음 개꿀. 이게 방어력이지. 이게 방어력이지.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네, 너무 밀집 의존도가 높아. 이건 솔직히 문제죠. 엘리트 잡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도 또 화상 집어넣는 그 동그란 거 두 마리 나오면은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엘리트 가기가 싫어. 누가 때리는지 모르겠네. 떡 먹은 어둠이 찾기. 아 찾아. 때리시든가. 열 맞췄습니다. 정답입니다. 미라손 파워도 괜찮죠.
으아, 너무 아프고. 됐지? 이제 맞을 일 없지. 이중 안 나오네. 이거 쓰면 끝나는 거 아닌가? 오케이. 히트싱크. 근데 히트싱크가 파워카드보다 먼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안 쓸래. 꺼져. 메아리 언제 쓰죠? 아! 왜 두 번 연속 공격해?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이상하다, 이런 애가 아닌데. 긴단말이 언제 하냐? 지금. 와, 주광모음 이렇게 밑에 나오면. 어쨌든 이제 메아리 조각모음하고 방어도 쭉쭉 올리면 맞을 일 없죠. 임펄스 나왔다. 임펄스 한 장 있죠? 한 장 있으면은 놓지 말자. 매증서요? 메아리 증폭 조각모. 빙하. 안 돼! 40댐이었어, 이런. 예, 폭주 이도류 적용 방식이랑은 똑같습니다. 이제 암흑으로 존버하자. 케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암흑 존버. 캐퍼시터 상한 10개까지입니다. 핵분열 어디 갔냐? 아니, 핵분열. 핵분열 없나? 아니, 근데 저거 취약. 아니, 저거 불가침 턴에 나오면 쓸모 없잖아. 대충 해, 그냥. 핵분열. 빵.
실과 갓늘. 결탄 몇 데미죠? 4, 1, 2, 3, 4, 5, 20댐? 꽂았다, 진짜. 결탄 저것도 패치해야 돼. 저것도 진짜 쓸모없어. 노답. 하나 잡자. 내 막기 싫어. 네, 뭐 창공지능이랑 쓰려고 만들어둔 것 같긴 한데. 아이 큰일났다. 시계 맞는다. 네, 버퍼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씨. 버퍼. 갓 버퍼. 아이 어지러워 죽겠네 진짜. 야, 게임 뭐가 치네. 야, 씨. 야, 나도 좋은 거 한다. 요 놈들. 요 놈. 아, 로봇 주제, 뭐가 어지러워. 똥컴이야 이거. 이러니까 이름부터 디펙트지. 유노 임펄스 걷어내기. 걷어내기 하나 더 할까? 조각 모음이 너무 중요하네. 범이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서 또 기도 메타가. 아니. 다 왔는데 이제. 와! 신앙 이해냈다. 신실한 이걸 에임으로. 하, 스스톤했다. 다키스톤이 하스스톤 했을 뿐. 홀로그램. 옆에 가서 빨리 자야겠어.
버퍼가 살렸다. 으아. 빙하가 좋으면 되지. 빙하 어디 갔죠? 여기. 극한의 존버. 휴. 존버의 존버. 살아야 돼. 이제 이런 거 때리면서 다시 가져와서 시원. 드디어 잔다. 아 근데 덱이 너무 덱이 그렇게 두꺼운가? 아휴 27장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제발. 나이스. 아이고 관로 감사합니다. 에임에 자신 없습니다. 편안 편안. 와 와 아 이거 때리면 안 되지. 죽을 뻔했네. 편안. 아 잠깐만 어디 가냐 저거. 바지직. 아아아 내 버퍼. 바지직. 죽을 뻔했네. 눈보라? 아니야. 보스 까마 아니 보스 핑핑이라서 필요 없어. 도누 데카였으면 잡았을지도. 메아리. 조광보험. 아 증폭 조광보험에 써야 했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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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야 이게 뚫렸어? 진짜 저 어둠이들 진짜 못됐다. 오이입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봬요. 와 또 뚫렸어. 이번에 버퍼는 있었지만 대단한 놈들이야 진짜. 아이고 곰보기 구멍님 잘 다녀오세요. 군바. 어 조광봉 또 나왔다.
선구님 관로 감사합니다. 조각무만 나오면 된다. 존 봐야 돼. 됐다. 레디만 해도 이긴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 너무 오버했네. 결국 밀집이다 좀. 이제 레디만 하다가 핵분열 한번 쓰면 이기지 않나? 오토 돌리는데? 오토! 아 몰라, 암흑 200 쌓을 때까지 안 움직일 거야. 와 자동사냥. 아 때려봐. 때려봐. 이제 핵분열 잡히면 바로 쏘면 돼요. 어디 갔냐 핵분열. 이게 얼법이다 이놈아. 제이나 그 상대는 핑핑이 아니 맨 마지막에 있어. 예 조각 모으면 나오면 이렇게 쉬운데 안 나와. 저거 안 나와 안 나와. 어쨌든 나이스. 빙하랑 꽃샘수위 같은 걸로 파워카드 쓸 시간 벌면은 되는데 조각 모음 안 나오면은 다 부질없어.